키가 어느 태어날 때 그날 에스포레소 더블로 원샷 하겠습니다. 나에게 프로리그란 20대. 20대를 프로리그와 함께 한 것 같습니다. 9년하고도 4개월을 프로리그와 제가 함께 나갔던 것 같습니다. 왜 울란데? 왜 근데 눈물 왜 이렇게 눈물이 났어 갑자기? 제가 굉장히 감성적인 남자예요. 안무상 있어? 당연히 보죠. 안무상 없어요. 최대한 생방송으로 부르고 노력합니다. 프로리그 PD 다른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뽕쩍인데 너무한데요? 제가 좀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주 특징적인 경기들만 좀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일상생활에 24시간이라고 쳤을 때 시즌 5라운드 2조차 SK텔레콤 T1과 MSK메가로의 경기 두 개의 세트 끝났습니다. 아 정재우 좋았습니다. 정재우 그쵸. 이번 시즌 경기 만것을 가져다 줬어요. 확실히 그 다섯 장의 카드 이외에 승리가 없었던 그 MSK메가로에게 정말 단비 같은 존재. 아 정재우 선수 앞으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급하게 표정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아무튼 더 많은 웃음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는 세 번째 세트입니다. 키워드 아직까지 승리 스코어를 얻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저도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어윤수입니다. 그렇죠. 이번 경기 때 어윤 선수가 나온 이유가 아무래도 이 얼터너티브 이 맵에서 김태경 선수가 두 번 출전해서 두 번 승리한 거 외에는 다른 선수 출전이 없었거든요. 확실히 토스 김태경 선수를 겨냥해서 토스전을 붙일 것이라는 생각에 저그 카드로 내미는 SK텔레콤 P1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성공을 하면 어윤수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할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상대편 히어로의 카드는 김재훈입니다. 그렇죠. 김재훈 선수 이번 시즌 19승 19패로 예 저그전 공식전 선적은 3승 7패로 그렇게까지 좋지 않아요. 그리고 하지만 이 맵에서는 예 현재 2승 0패 예 이 맵에서의 전적은 좋기 때문에 어윤수 선수와의 경기에서 또 이 맵이 토스가 그렇게까지 불리한 맵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좋은 경기를 한번 예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뭐 김재훈 선수 원하는 만큼의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승리 하나 더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어윤수와 김재훈의 세 번째 세트 얼터네이티브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세트 얼터너티브 먼저 어윤수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 맵에서의 첫 번째 출전 9승 12패 팀 공헌도 7.1%입니다. 어윤수 6시 12시는 MBC 게임 히어로의 프로토스 김재훈 선수입니다. 현재 19승 19패 팀 공헌도 16.5%입니다. 얼터너티브 두 번 나와서 두 번 모두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맵에서 양 팀에서 이제 승리를 거둔 선수가 김재훈 선수와 김태훈 선수거든요. 각각 네. 이제 2전 2승씩 거둔 상황에서 확실히 T1 입장에서는 스냅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확실히 어윤 선수가 팀 내에서도 프로토스처는 상당히 잘하고 확실히 믿음이 가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 기용하는 모습 SK텔레콤 T1의 스나이핑이 성공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어윤 선수를 응원해 주시면서 활력소 이런 번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응원해 주셨는데 네, 본인 얘기는 바로 안 해요. 근데 어윤 선수 같은 경우 특히나 네. T1의 저그들이 그랬거든요. 최근에 그 T1의 분위기 활력소였는데 이 승석에 패배했습니다. 이거 어윤수도 지금 만약에 승리 거두지 못한다면 갑자기 또 의식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종족별 두 장의 카드 뭐 김태경 도재호 뭐 정윤종 프로토스 뭐 테라는 정명훈 최호선 뭐 저그 카드는 뭐 이승석 어윤수 선수가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는 상황에서 이승석 선수가 오늘 패한 만큼 어윤수 선수가 여기서 제 몫을 다 해줘야죠. 네.
상대편 진영 정찰시도 김재훈 선수 스포닝풀 변태를 지켜봅니다. 이 얼터너티브라는 맵 자체가 일단은 공중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런 점에서 어윤수 선수는 오버로드를 날려서 상대방이 어떤 체제로 경기를 풀어나갈지 정찰을 초반에 정찰을 하면서 보고 맞춰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양 선수가 다 처음부터 보고 출발한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양 선수가 다 할 만한 그런 맵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적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버로드 정찰이 빨리 된다라면은 솔직히 마음은 편해요. 마음 편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은 적의 입장에서 좀 괜찮은 그런 점입니다. 그렇죠. 프로토스 입장에서도 마음 편합니다. 확실히 종족이 이제 출신이 저그대 프로토스인데 이제 저그대 프로토스 대신이 딱 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종족 쪽에 좀 더 애정이 가기 마련이죠. 네. 하지만 뭐 벤젠 이런 맵에서는 오버로드로 앞마당을 보는 시점이 좀 늦어요. 맵이 좀 크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똑같은 2인용 맵에서 프로토스가 저그 진영을 보는 타이밍은 같지만 이 맵에서는 저그가 상대방의 앞마당을 보는 타이밍이 훨씬 빠르다는 점에서 좀 더 편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아무래도 좀 거리가 가깝고 오버로드 정찰도 좀 빠르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김재훈 선수가 포지 이후에 바로 넥서스보다는 캐논 이후에 넥서스를 좀 가져갔다는 부분 프로토스가 조금 벤젠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더 불리하게 시작한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아주 불리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충분히 극복 가능한 충분히 흐름을 잘 가져갈 수 있는 초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재훈 선수가 프로브가 들어왔고 저글링들은 위로 뛰는 듯했으나 중앙 지역에서 다시 한번 병력을 뒤로 모릅니다. 그렇죠. 뭐 선 캐논이 강제되는 맵이긴 하지만 이렇게 심시티가 괜찮게 잘 되는 맵이기 때문에 네. 캐논 한 개로도 여섯 기의 저글링을 수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프로토스가 선 캐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은 압박이 덜하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저그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선 캐논을 하는 거는 기분이 좋지만 캐논을 하나 짓고 저렇게 심시티로 수비를 하게 된다면은 서로 동등한 입장이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그 벤젠이란 맵이 워낙 프로토스가 출발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이 정도 출발이 서로 뭐 어느 정도 예의상 이 정도 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뭐 5대5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뭐 김재훈 선수 앞마당 해처리 변태까지는 봤는데 9시는 어떻게 눈치챌 수 있을까요? 프로브 한 기를 더 보냅니다. 약간 저글링을 꿰어내고 한 번 더 보겠다는 생각 김재훈. 지금 어윤 선수 본진 지형에 뭔가 건물이 지어졌죠? 하지만 김재훈 선수가 이걸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최근에 T1 저그가 초반에 이런 전략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김재훈 선수가 레어를 가기 전 타이밍에 프로브가 빠졌다라는 점을 활용해서 히드라이스크를 쥐었는데 정찰이 됐다는 점. 엇박자로 프로브 한 개 더 보낸 게 대박이네요. 아니, MBC 게미어로는 이렇거든요. 분위기 타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뭐 다른 대로 다 돼요. 야, 김재훈 선수도 뭐 이번 시즌 저그전 성적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 야, 감각 자체는 제대로입니다. 어윤수 막 이렇게 드론이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윤수 선수가 지금 당황한 것이 보이는 게 프로브 한 개 저렇게 때린다고 드론 세 개로 저렇게 칠 필요는 없거든요. 언제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당황했다는 거예요. 어윤 선수의 그 두 번째 오버로드가 확실히 그 김재훈 선수의 입구 앞쪽에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프로브가 놓쳤다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조금 화가 나겠죠. 자, 두 개의 질럿이 이제 출발합니다. 그것을 봤고요. 아둔까지 올라갑니다. 얼터너티브라는 맵 자체가 앞마당 옆길 쪽에 미네랄이 있어요. 그 미네랄 쪽에 파일론을 지으면서 넘어갈 수 있다라는 프로토스의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 지금 그렇게 정찰을 한 것도 아니고 정면으로 나왔는데도 그쵸. 본진이 정찰됐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김재훈 선수가 일단 스타게이트는 생략해버렸죠. 스타게이트 생략하고 바로 캐논 숫자 맞추면서 테크트리 아둔 템플 아카이브를 굉장히 빨리 올리는 선택.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다. 애초에 T1 저그 빠른 히드라에 대비해서 준비 자체를 잘해온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볼 필요 없거든요. 커세어 날려서 뭐 그런 식으로 할 필요도 없다. 이미 얻을 것 다 얻었다라는 그런 판단 김재훈. 지금 또 정찰될 것 같은데요. 또 내려가나요? 이건 뭐 언수가 뭘 가지고 있는지 속속들이 다 아는 통에 뭐 숟가락 뭐 왜 꺼들었는지 다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추가 히드라가 나오는지 드론이 나오는지 체크를 한 번 해주게 되면 캐논 숫자도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거 프로브가 옵저버죠 이쯤 되면. 이게 실시간으로 프로브를 확인하게 되면은 김재훈 너무 분위기 좋은데요. 이제 뭐 다만 9시는 못 봤습니다만 뭐 지금 가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윤수 선수는 히드라 리스크대니 조금은 빨리 정찰됐다는 점에서 한 번 더 꼬아서 드론을 어느 정도 생산해 준 뒤 히드라를 생산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파악이 됐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김재훈 선수가 캐논을 늘리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다수의 게이트웨이가 빨리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위기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또 보죠. 그렇죠. 프로브를 다 보고 있습니다. 노레어라는 것을 프로브가 9시 쪽까지 해처리를 확인하면서 다 체크를 해줬거든요. 그만큼 저그의 테크가 느리다는 부분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너무 편한 상황입니다. 지금 레어 올라가는 것도 파악을 했습니다. 김재훈. 그리고 오른쪽에 있을 뭐 움직임들도 다 잘 살펴보고 있는 김재훈 선수입니다. 놓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일단 김재원 선수가 한번 공격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그 타이밍 때 어윤 선수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수비해 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지게 되겠고요. 아, 너무 고해하는데요. 굳이 예. 이렇게 마감할 필요는 없죠. 자, 이건 아무래도 미협 쪽에 이제 그 정면 쪽에는 오버로드가 이제 있다 보니까 다크템플러가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옆쪽에 길을 뚫어서 다크템플러가 우회해서 가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죠. 다크한 길을 옆으로 돌리면서 아, 예. 이템플러! 예, 이렇게 다크 한 기가 나가게 되면은 지금 어윤수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저 다크 템플러 한 기가 충분히 수비는 되지만 정말 뭐 신경 못 쓰는 타이밍에 드럼 몇 기 썰고 뭐 그런 타이밍에 또 추가적으로 템플러가 추가되면서 한번 치고 나오는 예 그런 또 그리고 상대방의 체제도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커세어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체제를 확인 못 한단 말이죠. 자, 정면 쪽에 히드라 두 개에게 게이트가 파괴되는 것은 조금 예, 아깝습니다. 그걸 충분히 수비해 줄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그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드디어 이제 앞쪽 나갑니다. 게이트 외에는 살리는 것이 좋죠. 예, 살릴 수 있다면은 살리는 것이 좋은데 예, 지금은 어느 정도 상대방의 히드라의 리스크 숫자를 예, 확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지금은 지킬 수 있는데 아, 예, 파괴되네요. 예.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방금 전에 게이트가 파괴되기 전에 하이템플러가 한 개가 나왔다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구지역은 잘 막고 있습니다. 오버로드도 있기 때문에 다크 침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자, 어윤 선수도 다크 템플러의 견제에 수비를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질럿과 함께 공격 오는 하이 템플러 공격만 한번 막아내게 된다면은 네, 어윤 선수에게도 기회가 상당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드론 생산 정말 잘해줬거든요. 게이트웰 다섯 개째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스파이어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윤수. 예, 김재원 선수가 추가적인 풀업으로 어윤수 선수의 레어 타이밍을 확인했다라는 거의 장점이 뭐냐면 지금 이 타이밍에 커서어가 없는 상황에서 템플러를 동반한 러쉬를 갈 때 늦은 영무타를 찍어주면서 상대방의 템플러를 끊어주게 되면은 그 병력이 허무하게 막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레어 타이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김재원 선수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뮤탈이 뜨지 않는다라는 걸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러쉬를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질러 스피드업이 되지도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네, 확실히 김재원 선수가 다크 템플러로 맵의 시야를 정말 잘 막히고 있고 거기다가 그 앞서서 말씀해주신 대로 테크가 늦기 때문에 뮤탈 스킬 대비해서 굉장히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김재원 선수는 하지만 판단을 잘해야 돼요. 어윤수 선수가 앞마당 지역에 드론을 조금은 덜 붙이면서 히드라 위주로 지금 병력을 생산했다는 것 자체가 예, 한번 상대방이 나올 때 히드라로 상대방의 병력을 잡아주겠다는 의미로도 파악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김재원 선수가 다크로 9시 지역의 병력의 양을 눈으로 확인했고 전진했던 병력의 양도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윤수가 숨겨놓는 그런 병력들은 없었습니다. 네, 자 일단 어윤 선수가 마지막 화면에서 해철이 라바를 모으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혹시라도 순간적으로 뮤탈리스크를 예, 눌렀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게 거의 이거는 뮤탈리스크라고 봐도 되죠. 왜냐하면은 럴커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면 지금 럴커를 변신하고 있어야 될 타이밍인데 네. 럴커를 변신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예, 지금 뮤탈리스크가 나오는 이 타이밍에 하지만 지금 조금은 애매해요. 김재원 선수가 9시 지역으로 러쉬를 가게 된다면 조금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렇죠. 입장이거든요. 자, 스톰을 쓰기 전에 미탈스가 하이템플러를 이렇게 잡아! 위치! 다 넘죠!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만, 아,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히드라리스크에 상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질럿으로 피해를 많이 줘야 되는데요. 자, 얼마나 줄 수 있죠? 안쪽으로 일단 4질럿 들어왔어, 4질럿! 아, 그런데 이거 어윤 선수가 수비를 너무 잘해내는 그림이에요. 그냥 빼는 건, 아, 다시 한 번, 그리고 9시! 김재원 선수는 지금 이 병력으로 피해를 많이 줄 수 없어요. 지금은 예 추가적으로 확장을 가져가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드라군과 템플러를 조합하면서 병력을 짜내게 되면은 이기기 힘들어요. 지금은 병력을 조합하면서 추가적으로 확장을 가져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아, 오윤 선수가 뮤탈스크 나온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 뮤탈스크를 누르기 전에 라바를 먼저 모았잖아요. 그리고 앞서서 히드라로 프로토스의 앞마당 쪽으로 압박을 한번 가줬잖아요. 압박을 한번 가준 다음에 뮤탈스크를 누르게 되면 프로토스가 전진할 때 센터 쪽으로 나오게 되면 뮤탈스크가 나온다. 이 계산이 정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도착하자마자 다시 한번 하이템플러 한번 더 노립니다. 한번 더 노립니다. 뮤탈스크만으로 이거 경기 확 잡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이템플러가 쌓이지 않게 되면 어윤수의 이 병력들이 조금 전과는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예, 김재원 선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추가적으로 확장을 가져가야 돼요. 추가적으로 확장을 가져가되 어윤수 선수가 병력을 짜내주기를 바라면서 상대방이 추가적인 확장을 가져갈 때 공격이 들어오게끔 유도한 뒤 그 병력과 싸우면서 이득을 보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판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크템플러 한 기 정도는 좀 생산을 해주면서 좀 어느 정도 시선을 좀 분산시킬 필요도 있겠고요. 일단 중요한 건 지금 당장에는 뮤탈스크의 하이템플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확장이 좀 막힌 느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사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엔 드라군을 한 타임 생산했습니다. 김대훈. 그렇죠. 그리고 저그 같은 경우에는 뮤탈스크를 한 타임 더 생산했거든요.
부타스크 많습니다. 이거 1.4로 원샷 원킬로 하이템플로 잡을 수가 있는 숫자예요. 자, 그래서 애초에 진입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훈 선수의 확장은 지금 완전히 막혔습니다. 아무데도 못 가고 있어요. 박학한을 지금 한번 패심에 그런 유닛으로 생각을 이거는 뭐 한 번에 수킬은 했습니다. 그렇죠. 프로브가 같이 잡혔어요. 프로브가 가스통 뒤에 하이템플러로 숨겨놓으면서 저그라에게끔 방심을 유도하게 만들었는데 어윤 선수가 프로브 위에서 놀다 보니까 굉장히 지능적으로 어윤 선수가 뮤탈스크 움직임을 좀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카카는 이제 됐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어윤수 선수가 레어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챔버가 하나예요. 이거는 일단은 히드라와 뮤탈리스크에만 집중을 하겠다는 의미. 왜냐?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확장을 가져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김재훈 선수가 이렇게 본진에서 병력만 짜내게 된다라면은 조금만 있으면은 럴커가 추가돼요. 럴커가 추가되고 어윤수 선수가 저글링과 럴커로 체제를 전환하게 되면은 그 뒤에는 정말 나갈 수 있는, 공격을 가도 뚫을 수 있는 타이밍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어윤 선수입니다. 하이브 체제로 넘어가지 않고 있죠. 프로토스는 한방 공격을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어윤수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상군 계속 생산하면서 드론 생산 안 하고 테크 올리지 않고 유닛만 생산해서 프로토스의 한방 능력만 막아내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어윤수. 곳곳에 병력들을 뿌려놨었고 일단은 이 뮤터를 제거해야지 김재훈 선수도 불편하지 않게 나갈 수 있거든요. 자, 다크아커는 그거기 위한 준비인데 자, 어디 쪽으로 빼놨죠? 같이 나가나요? 멜스톰 한 번 정도 쓸 수가 있거든요. 예, 김재현 선수는 이 한 방에 정말 혼을 실어서 집중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돼요. 다크아칸으로 뮤탈리스크를 한 번에 마일스톤 걸어주고 템프로로 몰살 시키면서 한 번에 이 병력으로 9시 지역까지 공격을 가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판단일 것 같네요. 타이터블로 양 많습니다. 그렇죠, 프로토스도 옵니다. 옵니다. 묶이나요? 지금입니다. 근데 어쨌든 묶였어 일단. 야, 그런데 하이템플러 사이스톰을 지금 다 낭비를 했거든요. 아, 진짜 하이템플러 하나 남았어요. 그렇죠. 도망갈 수밖에 없죠 이러면. 야, 어윤 선수 뮤탈리스크로 하이템플러로도 다 잡아주고 프로피에 미리 주고 또 하이템플러로 잡아주면서 멜스톰 낭비하게 해주고 이제 남은 건 히드라 어택당만 남았습니다. 예, 히드라 지금 그냥 어택당 찍기만 해도 병력 상황에서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고요. 공격을 지금 그냥 어윤 선수는 그냥 어택당으로 공격 가도 거의 세미 정도의 그런 플레이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진 프로토스도 01호. 아, 양쪽 갑니다. 일단은 사이러스가 한 방 터졌는데 병력 차이가 위로 올라오거든요. 병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김재훈 선수 정말 힘듭니다. 업그레이드도 저그가 앞서고 있고 같은 이름이면 저그가 좋거든요. 거기다가 스톰의 지원이 없다면 이거 힘듭니다. 추가 히드라 계속 오고 있어요. 밑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공 2개 됐나요? 이게 굉장히 많이 모여놨습니다. 지금 김재훈 선수 여기서 힘쏟을 게 아니고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뭐 확장을 하는데 어윤수 먹을 만큼 다 먹거든요. 나오거나 옆으로 와서 멀티를 먹어야 되는데 멀티를 먹기에도 이제는 늦었죠. 김재훈 선수 입장에서는요. 진짜 공유의 히드라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이템플러를 모아서 김재훈 선수 바깥쪽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데 언제든 이만큼 있거든요. 야, 옵저버까지 동원해서 럴커까지 대비해주는 모습인데 럴커 없이 온리 히드라. 와, 그냥 물량으로 몰아붙이네요. 하이템플러 또 녹네요. 어윤수 선수는 이 병력이 다 잡힌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처리가 지금 거의 7개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이 정도의 병력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점에서는 병력의 그런 회전력인 차원에서 어윤수 선수가 정말 유리한 입장입니다. 정말 눈물나게 김재훈 선수가 수비해주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격을 가고 싶은 수비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좀 한시쪽 넥서스는 좀 가져가주면서 수비를 해주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워낙 어윤수 선수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잘해놨기 때문에 한시 지역을 얻어내는 것도 이렇게 지금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한시쪽 넥서스 완성시키는 것도 그렇고 수비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냥 수비하기에는 더 막막하거든요. 네. 눈물나는 한시 넥서스 워프를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3시 지역으로 이제 병력들이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바로 이 지역. 예, 지금 어윤수 선수가 추가적으로 뮤탈리스크를 한 번 더 찍었어요. 이 점은 정말 그만큼 저그대 토스전에서 유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저그대 토스전에서 이렇게 뮤탈리스크 한 부대가 한 번 몰살 당하고 난 뒤에 한 번 더 이렇게 병력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은 그만큼 정말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히드라 리스크와 뮤탈을 섞었습니다. 어윤수. 자, 그리고 주요 거점에서 뮤탈은 계속해서 이 한시 지역에 넥서스 워프를 견제하고 있고요. 그렇죠. 한시쪽 넥서스를 건설하게 되면 프로토스의 병력이 일정 유닛이 한시쪽으로 수비를 하러 갈 텐데 그 타이밍에 뮤탈리스크로 언덕에서 기습적으로 하이템플러를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윤 선수 좀 가지고 있었고요. 제철이 더 늘리고 어윤수는 저글링과 뭐 스컬즈를 통해서 그 지역 외의 나머지 지역을 다 지금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 김재원 어렵지만 다시 한 번 더 또 쥐어짜내거든요. 변수는 사인스톰입니다. 업그레이드는 같은 공이업이기 때문에 불리해요. 최대한 라인을 벽적으로 달라붙으면서 네, 히드라를 끌어들인 다음에 히드라가 모일 때 그때 정확하게 사인스톰이 뿌려줘야 됩니다. 자, 지금은 쓸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병력은 많지는 않습니다. 어윤 선수. 그렇죠. 뭐 비탈리스크는 지금 또 하나요. 또 하나요. 또 하나요. 살아온대요. 여기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대기하고 있었어요. 사인스톰 다시 한번 이쪽에 내려오지는 못합니다. 올킬했습니다 비탈리스크가. 이렇게 되면은 뭐 할 수가 없죠. 네. 야, 이번 경기 때 어윤 선수가 하이테플러 잡은 숫자만 거의 한 무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쏟아야 되는데요, 스톰을. 그렇죠. 스톰을 여기에 써도 정말 경기를 뒤집을까 말까인데, 아, 뮤탈리스크가 다 잡혔습니다, 이 템플러. 예, 사실은 이 템플러를 다 잡아주면서 뮤탈리스크 다 잃었어도 됐어요. 근데 템플러는 다 잡아주고 뮤탈리스크까지 살아남았어요, 지금. 예, 그만큼 어윤수 선수 입장에서는 더 좋은 상황이에요. 올라갑니다. 미니맵의 움직임만 봐도 지금 현재 어윤수가 얼마나 무서운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별로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그냥 막 찍어서 보내요, 어윤수. 저게 로망이에요. 나오는 해처리마다 그냥 어택당, 어택당. 저글링 히드라 뮤탈리스크. 고고고 계속 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기분 한다고 지금 되는 게 아니죠. 본진이 나옵니다. 본진이 템플러 없이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뮤탈 저글링 히드라 리스크. 야, 어윤수 프로토스 상대로 아주 그냥 화끈한 모습 보여주네요. 어윤 선수, 자, 본진적인 오는 병력들 어느 정도 걷어내고 히드라 리스크가 1교대 2교대 계속해서 올려보내고 있거든요. 계속 뭐라 좁아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좁아서. 자, 하나 소진되면 다음 부대, 그 다음 부대, 그 다음 부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윤수. 야, 아무래도 그 김재원 선수가 입구 쪽에 캐논도 있고, 예, 그래도 유닛들이 어느 정도는 일정 숫자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윤 선수가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인데, 본진 자원이 떨어진 김재원 선수 입장에서는 나와야죠. 예, 그리고 또 스톰을 잘 써야죠. 자, 여기서 쓰면서 나오면서 더 멀리 가야 되거든요. 더 멀리 김재원 선수. 자, 스톰 더 필요한데요. 아, 한 번 더 졌고 마지막 스톤인가요? 예. 한 번 더 썼고. 아직 마지막 소진된 뒤도 있거든요. 병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추가적으로 병력이 또 오게 되면은 얘 이 병력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윤수의 사실 본진은 여기에 9시 여기 모이고 있습니다. 병력이. 와, 뮤탈리스크 또 찍었어요. 야, 정말 야,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저그대 포스전에서. 예, 정말 프로토스 입장에서 정말 괴롭힘 당한 경기예요. 하이템플러 뽑으면은 뮤탈리스크 와서 저격당하죠. 예, 지금은 뭔가 변수를 만들 수 있는 또 하이템플러인데 또 뮤탈리스크 1.4 내려오죠. 뮤탈 그리고 뒤쪽. 아, 하이템플러가 또 다시 이제는 힘듭니다. 예, 최재원 어윤수. 야, 김재원 입장에서 굉장히 당한 경기예요. 예, 이번 경기 때는 어윤수의 뮤탈리스크 활약이 정말 빛이 났잖아요. 첫 번째 뮤탈리스크 생산할 때 정말 위기가 올 수도 있었지만 그 타이밍을 잰다는 부분, 히드라리스크로 공격을 먼저 가면서 어느 정도 뮤탈리스크 타이밍을, 첫 번째 뮤탈리스크 생산 타이밍을 잰다는 부분, 어윤 선수가 감각이 정말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의 어윤 선수의 선택은 팀원 입장에서도 좀 모험이었거든요. 적을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데 연달아 투명이 아버지 패배하게 됐다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과감한 선택을 통해서 어윤수 극하게 성공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뭐 T1의 연이은 적을 이용, 그만큼 어느 정도 예,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어윤수 선수가 최근에 김대혁 선수를 잡았던 경험도 있고 확실히 프로토스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스나이핑 카드로 나와서 김재원 선수에게 조금은 초반에 불리한 상황에도 불리하고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던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쏟아부는 어윤수의 물량 결국 김재훈을 삼켜버렸습니다. 경기 스코어는 1대2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네 번째 세트 네오아지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